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시대, 나의 봄. 예. 자, 오늘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한치 앞도 예견할 수 없는 이러한 시대에 암흑의 시대처럼 코로나 2년 지나면서 3년차 정식으로 이제 맞이하는데 한국교회가 12,000 교회가 교지가 초토화되고 목회 현장도 그리 농농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무리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참 일들이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아멘. 말씀을 믿읍시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을 믿읍시다. 오늘 성경은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은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이는 우리에게 평안함이 있습니다.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고 내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면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의 시대는 우리가 종말론 시대를 살아가는데 순교자적인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해요. 교육부의 어떤 차관 되시는 분이 저한테 거기 와가지고 제가 카톡을 보내면서 자기가 지금은 조금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권사님이에요. 차관인데 권사님 지금의 시대는 종말의 시대인데 순교자적인 영성으로 지금 집에 쉬고 계실 때 준비가 안 되면 목사님 저는 한국 공산당 지하에서 10여 년 동안 10여 년 아니죠. 25년 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공산당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 중국인들이 1억 5천이 그럼 쉽게 생각하면 1억이 예수를 믿어요. 1억이 예수 믿으면 나타난 3대 학교는 2천만밖에 안 돼요. 20%. 80%가 언더그라운드 처치.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전국의 신학교를 세우면서 제가 일했지만 나중에 이제 중국 사회에서 두 번 붙들렸어요. 한 번은 붙들려가지고 18시간을 조사받고 두 번째는 조사받았는데 첫 번째 붙들렸을 때는 제가 중국어가 자유로우니까 안기부 책임자고 막 싸웠어요. 내가 죄를 가르치러 왔냐? 내가 죄를 지으러 왔냐? 그러면서 막 싸우면서 그렇게 18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아니 중국에서 공안이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안기부 책임자고 그런 속에서 제가 조사 마치고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출입금지를 안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다시 중국을 왕래했죠. 그러다가 또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또 붙들렸어요. 아예 중국 정부가 나를 붙들려고 작정을 했어요. 붙들었는데 이제 하얼빈에 공안에 가서 제가 조사를 받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보고 중국말 하지 말았는 거예요. 7년 전에 중국으로 중국말 하지 말아요. 아예 가서 조사를 받는데 젊은 친구 하나가 통역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배운 애들이 인자학교 와서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공안인데 지금 뭐 우리나라에 중국인들이 한 80만이 와 있거든요. 80만 중에 20만 정도가 한족이고 60만 이상이 조선족이에요. 중국 유학생이 6만 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공부하러 온 학생들 보고 너네들 다 스파이다. 맞아요. 저는 멘붕이 있기 때문에
명동에 중국 대사관 있죠. 영사관 있죠. 뭐 전부 이런 시대에 지금은 언론가 그냥 대통령 시대잖아요. 저는 설교가 나가고 뭐 SNS로 나가고 다 이런 시대인데 공산당의 구조를 제가 너무 잘 알죠. 그런 속에서 그래도 저는 말씀을 믿으니까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면 중국가 있어도 오죽하면요 중국 공안이 나를 잡으려고 우리 집이 3층이고 4층이고 공안이 3층에 살았어요. 그런데도 나를 못 붙들었어요. 왜 못 붙들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으면 됩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하나님이 보호를 해가지고 공안이 3층에 살고 제가 4층에 살면서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매주마다 미국에서 한국에서 맨 선교팀들이 오고 가도 오고 가도 이 사람 눈으로 보면서도 못 잡아요. 제가 8년 사역하는 동안에 그러나 이제 사역을 마치고 2007년에 한국 들어오라 그러고 그러고 이제 나갔다가 이제 그다음에 붙들리기 시작했는데 두 번째 붙들렸을 때 제가 이래 보니까 이 사람들 제 일기를 다 써놨어요. 언제 어디 가고 어디 신학교 세우고 뭐 와 제가 놀래버렸어요. 중국의 이 이스라엘 다음으로 이 정보력이 뛰어났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에도 이래 보면 이 중국의 모든 제품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뭐 가로등 같은데 뭐 전부 말이죠. 중국의 샤오미라든지 뭐든지 전부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전부가 다 넘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아무리 암흑의 시대라도 우리 알아야 되는 것은 나의 시대는 평안함이 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평안함이 있다. 말씀을 믿으면 돼요.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면 역사는 일어나며 기독교는 진리예요. 기독교 진리는 역설적이죠. 여러분들이 아실지 몰라도 어제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 중에 하나가 뭐가 나왔나 하면 오른손에 칩을 넣는 법안이 발의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른손에 칩을 넣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 제가 모든 자, 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나라 국회에서 오른손에 칩을 넣는 법률을 발의를 했더라고요. 야,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카운트다운 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3장에 보면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아멘.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이렇게 돼. 아멘. 에베소 5장 24절에 잠자는 자여,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아멘. 여기서 잠자는 자는 영적으로 잠자는 자를 말해요. 코로나 시기에 짝퉁 성도들하고 진짜 성도들하고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시기다 나를 이렇게 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는다면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환경이 지름같이 어둡고 그래도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3월 16일에 내경석에 오고 6월 5일에 퇴원해가지고 7월 첫 주에 제가 설교를 시작했고 앉아서 설교를 하다가 10월부터 서서 설교하고 지금 제가 걷는 모습을 보면 하루와 다르게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어떤 사람은 재활을 내가 열심히 하고 운동을 하고 이래서 된 거 아니에요. 저는 말씀을 믿어요. 말라기에 그러잖아요. 말라기 4장이 되려면 여호와 이름을 경유하는 내게는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신다는 거죠. 아멘. 어떤 사람에게요? 여호와 이름을 경유하는 자에게. 아멘. 제가 지금도 누워서 어떤 데 새벽에 나면 두 손을 하늘 뜨고 주님 나는 기록된 말씀을 믿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경유하는 내게는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고 했는데 제가 재활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저렇게 해서 보여주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제가 명동에 나가다가 지금은 이제 매일 나가요. 그래도 지하철 타고. 전에는 뭐 걷지를 잘 못했으니까 병원에 퇴원할 때마다 휠체어를 탔으니까. 근데 지금 걸어서 이제 조심조심 해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아, 제 믿음이 아, 오래 살 수밖에 없겠다. 건강할 때는 내가 마음대로 막 다니는데 이제는 모든 일의 매사에 조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조심하면서도 나를 돌아보고 이런 속에서 그러면서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 모세는 80부터 일을 했어요. 80부터. 예. 여러분 지금 100세 시대, 120세 시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초해가지고 성도들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돼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시대에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다. 두 번째 여기서 말한 건 뭐냐면 세 가지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풍성하다? 구원이 풍성하다는 거죠. 왜 구원이 풍성하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추수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는데 많은 교회들이 촉토하고 반토막 나고 다 그래도 부흥되는 때는 또 부흥이 돼요. 예, 부흥이 되고 저는 요즘 우리 성도들이 많이 올까 싶어 겁나요. 이게 목회자가 성도들이 많이 나올까 겁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코로나 시기에 이 수용 인원에 지금 몇 프로를 참석했다 뭐 이런 게 나오니까 아니 많이 올까 싶어 걱정이고 아예 우리 안내하는 분 보고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면 아예 돌려보내라. 예, 그렇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인간의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성경대로 구원이 풍성한 시대고 지혜가 풍성한 시대래요. 두 번째는 지혜. 지식과 지혜는 다른 것이 지식은 배우면 되잖아요. 그런 지식 정보화 시대예요. 스마트폰만 들고 있으면 전 세계가 내 손 안에 있는데 지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게 지혜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무지치 아니하시는 내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지식이 충만한 시대에 지식 평준화를 이룬 시대지만은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부협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만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이걸 제가 중국어로 말하면 도고서 가이비엔도 완서도 쓴다 능리. 기도는 만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제가 중국 사회 가면서 제 모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하면 뭐가 문제가 안 된다? 돈이 문제가 안 된다. 믿음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자기 공명심에 불타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대제사장 거기서 말씀하는 거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시키신 일을 내가 세상에서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나이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내게 시키신 일을 위하여 야 아버지께서 내가 시키신 일 하라고 주신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 2022년 10년도에는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만 하십시다. 아멘.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아버지가 책임지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도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 영어성이 이렇게 말해요. Come from the path. Come into the world. Again. Leave the world. Go to the path.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께로 파드를 시작해서 파드로 끝이 나요. 여러분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 너무 중요해요. 진짜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냐. 예수님의 일생이 한마디로 요한복음 16장 28절에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와서 세상에 왔고 똑같죠. 우리도 부정모혈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보면 혈통으로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아버지께로 왔잖아요 우리가. 아멘. 세상에 왔잖아요 우리가. 아멘. 내가 원해서 세상에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다시 again. Leave the world. 세상을 떠날 때가 옵니다. 세상을 잘 이끌어 나는 가노라. 떠날 때가 와요.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께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어서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오리라. 여기 우리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오리라. 이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풍성한 시대에 지혜가 풍성한 시대. 지혜가 풍성하다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흔히 말하는 직통계시. 하나님이 여기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마음의 소원을 좀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운행하는 거예요. 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도 많아야 되겠지만 주님과의 늘 교통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돈이 풍성한 시대에 지혜가 풍성한 시대에 지식이 풍성한 시대에 사는데 세상 지식은 세상 사람 너무 잘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 말씀을 말씀이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협회 우리 세우신 신영호 대표장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가 미쳐나잖아요. 이제 4년 차인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크게 부엌집에 주셨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신영호 대표에게 주신 하나님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뭡니까? 너의 보배, 나의 보배,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여러분들이 경외라는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왜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라고 말했느냐?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래.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하지 않아 모리아산에 사흘 길을 가가지고 아들을 나무단 위에 살려놓고 아들을 단에 올렸더니 칼을 들어서 진짜 실력을 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그러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잖아요. 내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러면서 이사야서 22장 12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따라 합시다. 너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도다. 이제야 나와요. 여기서 경외라는 것은 희생과 헌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아들 독자를 죽여서 번제로 드리겠다는 결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보셨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쉽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깊은 의미가 있어요. 아, 순교자적인 영성이 없이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수가 없구나. 우리 지구협이 이제 4년차를 맞이해서 새롭게 도약하는, 테이크오버 도약하는 새 역사가 주의 손에 붙들려서 한 시대에 오늘 여러분 모두가 주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사용당하는 은혜의 일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